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IK 미디어의 바로 이 XIO 모델 그렇습니다. 계속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IO가 지난 시간에 좀 놀라웠던 그런 것들은 입력에서 좀 디테일을 잡아줄 수 있는 저 그렇죠. JFET이랑 퓨어에서 사운드 차이 약간 나는 건 느끼셨잖아요. 네네네. 이번 시간에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따 액티브로도 한번 가볼게요. 네네네. 뭐 저희가 뭐 액티브 픽업을 따로 연결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렇습니다. 싱글 픽업에서 액티브로 전환했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뭐 그 정도만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동봉되어 있는 앰플리튜브를 통해서 쭉 녹음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이제 인풋 그 마이크 인풋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마이크 인풋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어쿠스틱 기타 간단하게 얹어보는 그런 식으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오늘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타 위주의 사운드로만 좀 트랙 네. 메이킹을 하도록 그렇습니다. 할게요. 앰플리튜브 사용해서 일렉 치고요. 그리고 네. 마이크 있다가 48V 활용을 해서 컨덴서로 어쿠스틱 넣는 것까지 정도만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심플하게 이제 드럼 비트만 하나 좀 찍어 보고 네. 템포는 한 70 정도 잡아두고요. 한번 해볼게요. 드럼 소리 잘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여기 킥입니다. 약간 비트는 지금 템포는 지금 요 정도거든요. 그루브 있는 음악. 네, 그걸로 할게요. 네. 가볼게요. 네. 좋네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앰플리튜브를 사용을 해서 녹음을 해볼 텐데요. 네. 지금 앰플리튜브를 켜볼게요. 네, 앰플리튜브 저희가 뭐 워낙에 맥 쪽 그 인터페이스 할 때 많이 다뤄서 이제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앰플리튜브도 지금 XIO를 사면은 기본적으로 동봉이 되는 네, 무료 버전입니다. 네, 인스타 창 네. 인스타 창에서 네, 이제 인스타 창에서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인스타그램이죠 거의. 네. 여기 이제 좋았던 게 여기 커스텀 샵으로 가보니까 이 팬더 앰프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유고 프린스턴인데 저는 여기서 클린으로 해서 요 소리를 한번 가볼게요. 오요. 오 마이 갓. 쨍알쨍알한 게 좋네요. 네, 좋죠. 여기 지금 패시브였잖아요. 네. 이거 액티브라면? 아, 액티브라니까 빠지네. 작아지네요. 네. 오. 오, 제이펫 괜찮다. 와. 어, 괜찮네, 요거. 저 스프링 리버브 소리 봐. 오, 좋은데요? 네. 네, 한번 가볼게요. 오, 소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이거 좋다. 오 예스 컴온 그놈의 예스 컴온은 오 요거 오, 야 이거 이 친구는 조금 괜찮네 오, 좋네요. 괜찮네요 네 기타리스트들한테 좀 괜찮아 어 그렇죠 네. 이거 어, 훌륭합니다 맞아요 어 일단 여기서 이제 또 형님의 이제 산업에 찌든 핑거 베이스 한번 받아볼게요 C 네. A 마이너 D G죠 네. 1625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상업 베이스 상업 베이스죠 네, 들어볼게요 컨트리지만. 오 훌륭해요.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 되게 뭔가 약간 예, 그 예전 아소토 유니온 느낌 살짝 그, 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트랙이 나왔어요. 오 지금 굉장히 뭔가
저는 이걸 가지고 집에서 창작 활동을 해도 되겠어요. 뭔가 형님한테 저작권 드리겠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겁나 뜨면.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갖다 쓰세요. 만약에 겁나 뜨면 이래. 미쳐, 진짜. 그때 싸우기 없기. 네, 싸우기 없기. 밥 자, 사주기. 여기서 그러면 오늘은 기타 톤을 많이 들려드리고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다른 이 오칠 앰프로 한번 가보죠. 오칠 앰프에서 코러스 챔프가 있네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이것도 한번 입혀볼게요. 네. 소리가 어떻게 날려나? 오, 오우야. 야스. 이번에는 퓨어로. 코러스 챔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다른 거 칠게요. 그렇죠, 뭐 요런 네, 거, 싱글 노트. 요런 거 하나 쌓고. 그래서 여기 EMF는 지금 보니까 리버브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리앰프에서는 지금 리버브는 따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아서 걸어야겠죠? 네. 제가 알아서 걸어볼게요. 샌드죠. 버스, 이제, 저기 뭐야, 로직에서는 버스라고 하는데, 버스에 스페이스 디자이너 좀 걸어주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액티브로 낮춰버리면은 좀더 출력? 멜로우해지려나? 오, 출력 케어에 도움이 되네요. 멜로우해졌어.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걸 저희가 지금 사용 안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톤이 바뀌는데 아, 한번 좀 맞다. 돌려봐 요거를 좀 주시겠어요? 네? 돌려볼게요. 자, 이게 오, 볼드. 멜로우해졌죠. 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쪽으로 가면은 빡빡 쏘면서, 그러네요. 네. 이쪽으로 하면 이제 멜로우해지고요. 그렇죠. 저희한테 이제 멜로우한 게 네, 필요하죠, 그죠? 지금 요 정도 그러면. 그렇군요. 멜로우한 톤 가보겠습니다. 분위기 좋다. 그렇습니다. 네. 뭔가 연말 분위기라 뭔가 좀 그런 네, 뭐다뭐 있어요. 네. 그러네요. 하여튼 연말 느낌이 좀 나게 거시기 하죠. 네, 감성 거시기 해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야. 마지막으로 네. 뭐 기타는 뭐 사실 더 들려드릴 수도 있는데 뭐 딱히 뭐 고시할 게 없을 것 같고 EP만 하나 깔아보죠. 욕심을 자꾸 내고 있죠.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EP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완벽한 겨울이 완성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의 네. 멜랑콜리 사운드.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 좀 놀라운 거는 오, 사운드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놀라고 있어요. 기타리스트들을 위한 인터페이스다 이랬을 때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네. 조세 트리나이가 네. 트리나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조형이 네 조형이 네, 조형이 이게 네. 괜히 좋다고 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이거 사실 네. 좀 이거 좋다 하더만 좀 어. 인정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네요. 이거는. 진짜 이거 사실 이 악기 관련된 인터페이스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그렇게 좋은 소리 들은 게 없는데 일단 거, 입피까지 입혔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 좋아요. 진, 이게 그 저 저는 이제 사실 그 악 그 기타에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작업... 기타리스트들 중에 신뢰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뭐 급하게 할 때야. 맞아. 뭐 진짜 말 그대로 사실 지금처럼 스케치 하려고서는 덤벼들 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쳐보면서 쓸만한 소리 많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서 어. 예를 들면은 하드웨어를 거쳐서 나는 그런 예를 들면은 뭐 전기적인 그 왜냐하면 전기도 잘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잡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거쳐서 여기 있는 것만 딱 쓰고 싶어 했을 때 가져오는 장점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활용하시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여기서 우리 어쿠스틱 한번 확인을 하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 프리가 있으니까 네네. 자 지금 여러분 여기 그 신기한 게 요거 바로 빼자마자 인스트를 빼자마자 바로 이렇게 마이크로 그렇습니다. 변경이 됩니다. 꽂으면 인스트로 바로 바뀌고요. 희한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4인 같지만 사실은 2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통합 채널이에요. 통합 채널. 네. 가볼게요. 가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요렇게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부러 피해서 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많이 쌓았어.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모니터 끄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듣고 일단 혼자 나는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네, 혼자 솔로 드라이. 솔로만 한번 듣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트랙만 한번 다 들어보고 네. 오늘 사운드 들어보는 거 마칠게요. 드라이로도 들어볼게요. 네. 쩡하게 잘 들어가네요. 괜찮아요? 네. 쩡하게 잘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오늘 녹음된 기타 트랙만 한번 쫙 들려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다 이 친구로 녹음한 거. 네, 그렇습니다. 아닌 것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오 괜찮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괜찮아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오늘 이 XIO에서 제공된 뭐 이 여기에 있는 이 인풋 단자에서의 기능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이외의 것들 하나도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외장 장비, 저희가 뭐 프리앰프나 이런 렉형 이펙터나 이런 것도 하나도 갖다 쓰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이 G톤에서의 이 옴 조절이랑 그리고 패시브 액티브 전환 뭐 J-Face이랑 퓨어 요거 정리하면서 그리고 프리도 이걸로만 받았는데 이 정도 사운드면은 이거는 기타리스트들이 지금까지
다들 계속 불안해하면서 환영할 만한 제품이라는 거에 오히려 더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맞아요. 이거는 정말 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첫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정말 형님이 정리 잘 해주셨고요. 일단 이거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타겟팅은 몇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입시를 원하거나 이제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실용음악 학교가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쪽 진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 이제 공부해야 되는 친구, 뭐 기타 치는 친구도 작곡하는 친구들이든 이제 기타를 다룬다라는 전자에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프로 뮤지션이다 하더라도 약간 휴대성으로 들고 다니기 좀 크지만 그래도 그나마 기동력이 있으니까 맞아요. 노트북과 요런 세트로 들고 다니시면서 작업하시려는 분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라이브에서는 사용이 라이브는 사실 좋은 대안들이 많기 어어어막 때문에 그렇죠. 라이브에서 굳이 사용을 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 기타리스트의 휴대용 장비라든가 그리고 입시생들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과 연동성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그냥 이거 갖고 가셔서 그리고 그 리앰프 기능을 통해 가지고 녹음실에서도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인터페이스 플러스 리앰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진짜로 휴대용 장비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겟팅이라고 할수 있다면 이제 아무래도 취미로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그 취미지만은 자기 컨텐츠를 제작하시거나 할때 굉장히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이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뭐 유튜브 뭐 배경음악이라든가, 근데 당연히 기타를 치시는 그쵸, 기타 쪽이셔야 치시는 되겠죠. 예. 분들. 뭐 그쪽 분들이 이거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XIO 드디어 기타리스트들을 위한 장비라는 것 중에 인정할 만한 아, 장비가 너무 좋아요. 나왔다. 너무 소리 좋습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은총 씨 멋진 시연으로 XIO의 또 기능을 우리가 속속들이 살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진짜 기타리스트들을 위한 제품인지는 저희가 까보면 바로 합니다. 네네. 네, 보통 대부분 위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없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오늘 인정하는 제품 XIO. 네, 하늘천 미디어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장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XIO는 제대로 된 기타 인터페이스였습니다. 방송 미션은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